그렇게.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요 백숙에 먹으려고요. 예. 그렇게. 옆으로 좀 놔둬야겠다. 이렇게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예, 그냥 안에다가요 뭐 안 넣고요 그냥 지금 뭐 파는 거 있잖아요 동그란 거. 네. 그거 넣고. 그 닭 백숙 넣는 안에 그 뭐야 재료 팔잖아요. 안에 이제 그 약초 이제 넣는 거 포장해가지고 팔잖아요. 그거 하나 넣고 닭 한 마리 넣고 그랬어요. 예. 그럼 자기가 이거 들어 내가 요 밑으로 내릴게. 잠깐만 닭부터 꺼내놔야 되잖아 일단. 아니 내 말은 하여튼 시킨 대로 해. 아니 닭 꺼낸 걸 보여줘야 되니까 사람들한테.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요걸 일단 들으라. 가스레인지는 내려야지. 내려야 된다고? 두고 요거 갖고 왔잖아 내가. 여기다가 내려. 안돼 타. 자 신문지 안 가져왔어? 그거 타는데 여기 너무 바닥에 다 타는데 이거 엄청 뜨거워 녹아 이게. 이거 안 타니까 여기다 나 글쎄 우기지 말고 자기야. 응? 다 꺼내 이거 이제. 잠깐만 조심해 천천히. 자 이제 열겠습니다. 와 잘됐다. 알겠어. 이거 뜨거워서 어떻게 꺼내나 이거. 자기야 여기다 꺼내. 거기서 꺼내. 일단 요거부터 꺼내야 되는데. 이 나봐 자기야. 그거 버려야지 딴 데다 걷어내야 돼. 터지면 큰일 나거든. 닭이 잘 됐어요. 예. 이게 무거우니까 잘 잡거든. 내가 꺼낼까? 응. 무거우니까. 일어서서 꺼내. 야, 이거. 닭이 잘 익었다. 야, 이거 어떻게 꺼내지? 반 하고, 하나는 반. 야, 닭이 잘 됐습니다. 여기다. 야, 아이고, 날펄이 들어갔다. 아니, 너무 빨리. 닭다리! 닭다리요! 닭다리! 뜨거라. 서서 해, 누구니까. 됐어, 괜찮아. 닭이 잘 됐네요. 오늘은 맛있게 잘 됐어요. 성공했어요, 오늘은. 됐어. 됐다. 이제 내가 가져갈게. 여기다가 이제 찹쌀을 넣을게 지금이네. 내가 했지? 이제 자기가 요렇게 놓고 잘 됐습니다. 진짜로 잘 됐어요. 예. 이거 그냥 자기야 자 여기 닭을 요런 거 그림 먹어. 자기 빨리 와. 그러니까 자기야 저 맛소금 요 앞에다 놔. 맛소금. 김치하고. 아니 여기 넣고 맛소금 넣고. 저 살살해 이거 넘어질까봐. 먹나. 그래도. 실하네 그냥. 야. 됐어 거기다 넣고 먹어. 야 닭다리. 닭다리. 와. 천천히 먹어. 응. 닭이 맛있게 삶아졌어. 뜨거. 야. 맛있어요. 야, 뜨거워가지고. 익었지? 여기 국물에다가 맛소금 좀 넣지 그랬어, 이거. 그럼 먹까? 간이 맞아야 되니까. 아니 자기 야 또 야 그러니까 자기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알았으리 하잖아. 오늘은 성공했어요. 야 닭이 진짜 잘 익었어요. 김순이 불꽃 좀 빼줘야겠다. 아니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. 삼겹살도 있어.
이거 닭 이거는 진순이 주면 돼. 어? 난 안 먹으니까 이거 진순이 주면 돼. 뼈를 어디 놔두지? 뼈. 뼈 그냥 여기다 넣어놔. 여기다 놔. 이거 진순이 줄 거라고. 나는 안 먹으니까. 난 죽 먹으려고. 죽? 나는 죽 먹으려고. 아, 진짜 맛있다. 어, 뜨거. 한참 먹어. 어, 뜨거라. 어, 뜨거워가지고요. 아, 간이 딱 맞냐고요. 간이 딱 맞아요. 닭이 정말 잘 삶아줬어요. 잘 삶아줬지? 난 죽 먹어야 해. 이건 진순, 진순이하고 나하고 둘이 먹으면 돼. 이거? 자기 좀 더 줘? 아니, 나 됐어. 아, 행주 추우라고요. 네. 뭔 소리야? 어, 이제 뭔 소리야? 어, 넘친다, 넘친다. 뚜껑은 제대로 안 닫았나 본데? 뚜껑은 제대로 안 닫았다. 아, 깜짝이야. 제대로 안 닫아서 큰일 났다니까. 어이, 갑자기 압력 솥이 죽으러 올려놨는데 이게 갑자기 물이 넘쳐가지고요. 이제 됐지? 어, 됐다 이제. 이거 박치면 큰일 나. 큰일 나 그거. 내가 보기 잘했냐? 나도 진짜 이거 콩을 갖다 보겠다. 이게 먹어. 아니 뭐 당연히 그거 먹어도 되지. 난 좀 먹어야 해. 아, 맛있다. 자기도 술 조금 먹어. 내가 줄게. 네, 아이고 박영민님 고맙습니다. 자기야 천천히 먹어. 시켜갖고 진순이 좀 줘. 닭다리 하나 줄까? 아, 나는 안 먹어. 집사람 닭 조금만 먹는다가지고 닭다리 안 먹는데요. 예. 네. 닭다리 안 먹어. 조금. 이건 진순이 거예요. 아, 진짜 맛있네요. 아, 그럼요. 진순이 닭 빠지면 안 돼요. 큰일 나요. 어? 맞아요. 닭뼈. 이거 살코기만 줘. 이 뼈 다 제거해야 돼. 이거 목에 걸려 큰일 나 이런 거. 알아. 이거 살코기만 줘. 네, 살코기만 주려고요. 예. 집에서 백숙 한번 해가지고 드셔보세요. 네, 아, 정말 괜찮네요. 또 이게 자기보다 더 잘해. 맞아. 여름 또 여름 보양식이잖아요, 이 백숙이. 자기보다 더 잘해. 뭐 드셔보시죠, 그래. 여름 보양식이랑 또 백숙 먹어야지 또 든든하잖아, 또 한여름 나잖아요, 또. 자기는 얹히지마자 잘 잡사. 아, 맛있네요. 아,
이제 소리 난다. 자, 뼈를 씹으라고요. 이거 어제 죽나, 이거? 아들 잠깐 놔둬야겠다, 그러면. 그 밑에 좀 놓고. 네, 아, 이거 안 추워요. 네. 따뜻해요. 아, 뼈가 추웠습니다. 예. 아, 김치에 싸가지고요. 아, 다섯 먹으면 또 맛있지. 대박이지, 이거. 아, 김치에 싸가지고, 예. 아, 뜨겁다. 뭐. 아, 맛있네요. 아, 진짜 맛있어요. 아. 다른 좀 먹어. 난 먹었잖아. 난 죽 먹을 거잖아. 먹고 이거 다 먹어. 네, 아, 고맙습니다. 네, 천천히 먹으라고. 이거 천천히 먹어, 이거. 다시 먹어. 아니. 다시 먹어, 다시 먹어. 훨씬 나아. 어, 자기는 좀 먹는다고? 이건 김치일 거고. 아, 닭, 닭다리는 또 뜯어야 맛이잖아요, 손으로. 손으로 뜯어야 되잖아요. 닭다리 손으로 뜯어 먹어야 되거든. 당연히 장갑 안 끼는 건 뭐 뻔한데. 장갑 없어도 돼. 손 마시거든. 그러니까 당연히 장갑 안 끼니까 내가 갖다 줄 생각을 안 하잖아. 아.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자기가 간섭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그리잖아. 아, 닭이 정말 잘 삶아졌어요. 진짜로. 와. 한숨 먹어. 원진아. 아, 맛있다. 맛있어? 이 닭이 큰 거잖아. 네, 고맙습니다.
천천히 먹으라고. 야, 이게 닭하고 백숙 먹을 때는 김치하고 조화가 딱 맞는 것 같아요. 닭이 약간 그 느끼한 거 있잖아요. 느끼함을 또 김치하고 먹으니까는 딱, 딱 느낀 것도 잡아주고 김치하고 조합이 맞는 것 같아요. 닭이 안에까지 얼마나 살살하잖아요. 진순이는, 예, 진순이 많이 줄 거예요. 예, 진순이 먹는 거 주려고 빼놨거든요. 아유, 최원주님 고맙습니다. 이거 먹고 또 죽 한 그릇 먹어. 죽이 맛있어. 응? 저기다가 두고 줄게. 내가 요거 좀 해가지고 진순이 조금 더 줘요. 이게 다 진순일 거야. 조금 더 줘, 요거. 응? 요거 진순이 조금 더 줘. 이렇게, 이거 저녁에. 응, 요거 좀 더 줘. 난 요거 먹으면 돼. 응. 이게 다 진순일 거야. 응. 이거 다 진순일 거야. 내가 안 먹었네. 야, 진짜 잘 담아졌네. 아, 오늘은 백숙이 맛있어가지고 동치부에 있는지도 몰랐네요. 백숙이 맛있어가지고 동치부가 있는지도 몰랐어요. 야, 닭이 큰 거거든요. 닭이 제일 큰 거 사왔거든요. 닭을. 네, 비타민님 고맙습니다. 맛있어요, 그냥. 예. 네. 이제 그 뭐야 닭죽 만들려고 이제 닭죽 다 됐거든요. 지금 김 빼고 있어요. 예. 아, 맛있네요. 그거 좀 뭐 죽줄라고 이거? 아, 죽줄라고. 아이고, 좀 호예 많이 2,000원 감사합니다. 아유, 고맙습니다. 죽이 너무 잘 됐다. 집사람은 닭보다는 이제 닭죽을 좋아해가지고요. 예, 닭은 많이 안 먹어요. 그래, 닭을, 백숙, 닭을 삶아도 닭은 많이 안 먹어요. 죽을 많이 먹지. 죽이 너무 잘 됐다. 아, 그래, 구도가 흐릅니다, 흐름. 잤다. 죽이 너무 잘 됐다. 야, 죽 잘 됐네.
닭죽이거든요. 예. 닭죽이요. 예, 아우 뜨거. 오우 뜨거라. 천천히 먹어. 시켜야겠다. 시켜봐. 아우 뜨거. 독이 잘 됐어. 박 내리 이거 남은 걸로 아주 그냥 밥 말아갖고 먹으면 끝내줄게. 네, 아유, 이제 식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하나 먹었는데 금방 이게 안면도에서 꺼낸 거 꺼내가지고 죽이 엄청 뜨거워요, 진짜. 입 뜰 뻔했어요. 아, 천천히. 맛있다. 죽이 그렇게 많이 안 퍼지고 딱 좋아. 내일 국물을 많이 했잖아 내가. 한번 먹어봐. 소금 조금 넣고. 닭죽이요. 예. 네. 닭죽 맛있겠네요. 진순이 예, 좀 이따가 더 주려고요. 예. 자기 너무 조금 줬다고 진순이. 이따 줘도 되고 뭐 또 남겼다 내일 줘도 되고 우리가 알아서 척척해. 먹을 것도 여기 있고. 잘 키우고 있어요. 닭죽이 정말 잘 됐네요. 찹쌀이 안 퍼지고 진짜 잘 됐어요. 꼬돌하네. 닭갈이 너무 퍼지면 맛이 없거든. 아우 뜨거. 이건 안 식었어. 식었어. 좀 많이 식었어 이것도. 식었지. 이 닭살이 퍼지면은 맛이 덜하는데. 예, 아이고 또 2,000원 감사합니다. 그렇게 안 퍼지게. 아유 고맙습니다. 괜찮지. 이거 오들 뼈다 이거. 아유, 맛있네요. 예. 김치요. 김치 먹어야죠. 예. 근데 젓가락이 떨어져가지고. 예. 이거 사과하고 오이향 한번 먹어봐. 이거? 오이 한번 먹어봐. 맛있을 것 같아. 양배추하고. 맛있네요. 어제 동치미 한 거 진짜 잘 됐어요. 맛있다. 닭국물이, 닭국물이 진짜 맛있어요. 괜찮아. 아니, 육수가 뿌옇게 아주 잘 우려나가지고. 아까 닭도 맛있었지만, 이거 닭죽도 맛있네요. 좋다. 자기는 맛있단 말도 맛있지만. 그 맛이 없는 게 뭐야? 이게 완전 건강식이다. 이게 완전 건강식이잖아요, 진짜로 이게 건강식이요. 잘 먹네. 자기야 닭죽 좀 더 줄까? 됐어. 내 불러.
얘는 첫 달을 내가 담궈 놨잖아. 그래갖고 이게 빨리 된 거야. 아유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아.